가지고 약간 을신년스러운 그런 느낌. 유에이엘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데 뭐 패션 쪽으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세인트 마틴 그리고 런던 커뮤니케이션 컬리지 이런 식으로 6개 단과 대학이 통틀어서 UAL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동문이라고 해야 되지? 전시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거기를 갈 겁니다. 전시 보러 다닐 때 이런 식으로 자기 작품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명함을 두는데 이것도 약간 하나의 아트처럼 자기 작품을 이 뒷면에다가 해놓거나 이런 식으로 좀 임팩트 있게 해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이것도 보면은 여기 이 작가분 이름 써있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것도 예뻐가지고 막 다니면서 모으고 좀 인터뷰 해볼 만한 작가들 있나 한번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네요. 지금 보면은 전시에는 아무도 안 계세요. 그래서 약간 자유롭게 보고 있어요. 다들 위에서 약간 네트워킹 같은 거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조용하게 한 1시간 정도 남았거든요. 그래서 막바지 한번 좀 챙길 것 같아요. 뒤에 막 머리 같은 것도 있다. 이건 뭘 표현하려고 한 걸까요? 약간 골치 아픈 상황들을 해놓은 건가? 머리가 막 이쪽 저쪽 아픈 거지. 그리고 막 장기 같은 게 이렇게 꼬여있고 머리 아픈 모먼트들? 잘 모르겠네요. 이따 한번 설명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작품 소재 같은 것도 작가분들이 다 고민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막 스타킹을 활용한 것 같아요. 안에는 솜인가? 그리고 머리는 저 말고 지금 다른 분이 왔어요. 아, 여기 안에 됐네. 지금도 작가분 한 명이랑 얘기했는데 이분은 동문들만
모르겠어. 비닐봉지 귀엽다. 이거 검은색 비닐봉지 쓰레기봉지 같은데 되게 귀엽지 않아요? 이거 하나 살까? 무슨 색? 무슨 색 하지? 리얼 깜장스? 파랑도 귀엽다. 라벨이 너무 귀엽다. This too can. So fantastic. 너무 귀여워요. 손글씨, handwriting. Ooh, cute.